야, 완전히 와. 근심. 개를 만질 강아지 만질 때는 항상 이렇게 만지면 애들이 놀라니까 아~ 밑으로. 아~ 응. 그럼 앉으세요. 응. 일단 짐을 뜹니다. 아, 지워줄게. 들어줄게, 오빠, 우리 발 밀어야 돼. 애들. 애들 털을 밀어야 되구나. 그러면은 얼른 털 밀고 목욕을 시키고 갔다 와야겠다. 잘 될까? 작은 건 안 잘 될 거야. 괜찮아? 스님, 꼬리를 어떤 스타일로 밀어드릴까요? 동그란 방울 스타일로 밀어주세요. 끝을 동그랗게 남겨드릴게요. 가봐봐, 자. 오빠 모카 목욕시켜. 모카 대머리 됐네. 아, 머리 감겨드리겠습니다, 손님. 예, 예, 예. 샴푸 부탁드려요. 네. 예. 이거 무슨 꽃이 핀 거지? 꽃잎이 참 좋네. 아, 예뻐라, 날씨. 거실이야, 안녕. 난 널 잡지 않을 거야. 거실. 거실 이리 와. 거실 이리 와. 거실. 아고, 고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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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찡찡찡찡. 놀려 그러는 거야, 잡으려 그런 거 아니야. 사나이라, 잡았다. 고시리 잡았다, 잡았다. 잡잖아. 고시리 왜 저래? 고시리 왜 저래? 조금만 밀게. 고시라. 석삼이? 이리 와서 석삼이 좀 위로해줘, 오빠. 자기 너무 싫대, 지금. 어떻게 기름털인데, 지금. 털도 자랐는데, 응? 그치? 석삼이, 어이구. 석삼이는 근처에 있는 어떤 창고에 묶여있는 애 다섯 마리 중에 우리가 이름을 붙인 새 석삼이었어. 주인이 창고에 묶어놓고 밥도 잘 안 주고 나머지 다 없어지고 쟤만 남은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제가 애기를 낳았어, 다섯 마리를. 애기들 우리가 다 석삼이 데려가서 이웃들한테 분양하겠다 그랬더니 저희까지 데려가라고. 그래서 다 데려왔어. 잡잖아. 무시를 왜 저래? 어휴, 털도 자랐는데, 응? 그치? 잡잖아. 어이구. 귀여워. 안고 잡고 싶다. 뭐야 이런. 고아나 곡 위에 있어? 네. 고아나 데리고 자면 안 돼? 돼요. 벌써 누워서 자 누웠는데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되게 어색해 하고 있어. 뭔가 딱 걸린 거 같지. 바람쥐다 걸린 표정. 뭐 하는 거야? 같이 누워 있었는데. 너 관심 없어? 먹어, 맛있어. 한번 먹어봐. 먹네. 구하나, 너도 한번 먹어볼래? 안 먹을 거야?
애들이 입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모카이죠? 일단 좀 맛 좀 봐봐. 성의가 같은데? 있지. 모카? 모카 이거 먹을래? 어, 관심이 없어. 어, 이것도 안 먹어. 아, 얘는 원래 좀 까다로워요. 모카야. 오. 네, 어, 먹네. 구하나는 진짜로 까다로워요. 어, 다 먹었어? 순심아. 오, 잘 먹는데. 오, 먹을 거야? 오, 먹을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다가오니까 그거 하나 봐. 뽀뽀하고 싶대 갑자기. 다른 손님 왔을 땐 안 그러더니. 오. 구하나야 며칠 동안 되게 기분 안 좋았는데 오늘 얼굴이 폈다 구하나가. 변화가 없어서. 아이고. 어, 너무 신기하다. 구하나야. 마실까? 네. 거기 앉아서 마실까? 그건 무슨 차예요? 어, 보이차라고 중국차인데 마시면 조금 편하죠, 몸이. 노을 보려고 여기 앉았어? 아, 좋다. 이제 막 질 눈이 거야. 부시다. 되게 어색할 것 같지? 다 먹고 기다리니까. 먹는 거 쳐다보는 게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천천히 먹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손님들과 대화를 좀. 천천히 먹고 좀 쉬어. 쉬어.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처음 보는 친구. 그때 우리가. 말하려고, 말하려고. 얀 처음 보는데? 임신입니까? 임신인 거예요? 아니야. 쟤 임신했어? 준성을 시켰더니 그 자식이 야, 돼지야. 또 먹냐? 또 먹어. 음식한 사람. 음식아, 살 좀만 빼. 살 좀만 빼자. 여기 너무 좋지? 와. 힘이 너무 좋아요, 순심이. 조심해, 지나 여기. 가파르다? 너 이런 데 무서워해? 아니요. 저기 한번 가봐요, 진나. 아, 진짜 예쁘다. 헤라 이제 고치겠다. 꼬시고 싶은 남자 있으면 일로 데려와. 진짜 사랑에 안 빠질 수 없겠다, 여기. 회 한 접시 사갖고 소주 한잔 하면 진짜 죽이겠다. 손님 오는데 그래 들어가려.